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승 소장입니다. 아, 옆에 계신 분은 그 음악의 영재로서 미국에 유학 다녀오신 아주 작곡, 성악, 음악 이론, 그다음에 색소폰 연주, 드럼, 피아노까지 아주 음악의 모든 것을 마스터하신 음악의 영재로서 음악 교수 김덕 교수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 저는 사실은 전 대학교는 경제학과를 나왔고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뭐 다 이제 유튜브를 공개해서 송구스러운 얘기지만 26살 때 8달 만에 영어를 마스터를 해가지고 이미 26살 때부터 영어 허약 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무역을 하고 강의를 하고 영어를 하고 협상을 하는 사람이 노래를 하리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만은 26살 때 저를 사주 풀이해 주신 분의 예언이 딱 맞았습니다. 당신은 예술과 크게 인연을 맺을 거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조금 전까지 956곡까지 했죠. 네. 예, 이미자 가수님의 노래 956곡까지 했고 제가 이미자 가수로 노래로서 40번째 도전을 했는데 오늘 온 김에 계속 도전을 하는데 참 그 제가 소장님 저기 교수님 제가 보시기에 계속 나이는 드는데 얼굴은 좋아지잖아요. 좋아져. 피부가 진짜 좋아진다고 난리를 치는데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5세고 만으로 64세고 저도 내년에는 그 지하철 무료 카드가 나오는 법정 노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얼굴을 쳐다보고 다들 너무 젊어진다 그러는데 이제 피부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재작년에 국가 피부 미용사 국가 기술 자격증을 땄어요.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대단해. 그래서 국제화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또 저의 사업파트 이영시 원장님 너무 바쁘시고 제가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사람이 가지 않은 길에 이렇게 들어섰습니다. 피부 사업도 도전하고 노래를 도전하는데 누가 이거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친구들이 전부 퇴직해가지고 새로운 걸 시도 못하는데 그래. 새로운 기도를 시도하는 건 뭐냐 용기와 도전입니다. 그래서 도전 인생. 네, 도전감을 가지고 제가 그 제가 60회 만 60회 회갑 때 불렀던 노래. 애가 있는데 손인호 선생 해운대 엘레지. 근데 이 손인호 선생님이 정말 노래 잘하세요. 그래서 이 하룻밤 풋사랑을 957번째 도전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연습도 이것도 안 한 겁니다. 아, 대단해. 네,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가슴
이 밤도 이제 거리를 헤매며 눈물 벗을 삼니 평가하면 제 노래 다른 데는 다 괜찮게 불렀는데 후렴이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뭐 후렴이라는 건 뭐 또 가사가 아니니까 왜냐면 이게 처음 보다 보니까 후렴인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무난히 소화 먹은 거에 비해서 뭐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가는데 제가 누가 그런 질문을 해서 어떻게 한 번만에 부르냐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노래 처음 부를 땐 눈도 두 개 눈에도 두 개를 돌린다. 네. 아, 이 눈은 앞에 가사를 보고 또 다른 눈은 뒤 가사를 보고 있고 또 머릿속에는 아 여긴 이렇게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저 뒷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 두 개의 눈과 그러니까, 두 개의 두뇌를 돌리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수들은 그 뭐 몇십 번 불러야 거의 겨우 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어떤 가수는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를 때 소장님 자기 노래 한 번 연습하고 불렀는데 자기는 30번을 연습했어도 노래 음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 노래를 잘해요. 못하는 가수가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불렀고 또 계속 오늘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